엔샤오 구단이 추격을 많이 해서 한 점을 안 살리네요. 추격을 많이 해서 지금 오랫동안 커제 구단이 1위 수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도 10월부터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3년 동안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조만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수 차이 10점도 채 나지 네. 않습니다. 렌샤오 구단의 최근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 커제 구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렌샤오 구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좀 누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하락하는 쪽이 뒤집히게 되더라고요. 흔들리게 되죠. 자, 어쨌든 윤준상 구단은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득을 봤어요? 한 점이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100안 살리겠는데요? 그러게요. 이걸 이렇게 서로 가볍게 봅니까? 네, 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잘 통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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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스코어는 윤준상 구단 쪽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한 점을 아예 가볍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발상이 참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환을 확실하게 하네요. 약간 집으로는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선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손해될 수 네,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네. 뭐 여기를 뭐 추궁했을 때도 교환 자체는 약간 악수죠. 근데 확실하게 해두는 의미가 있어요. 이수로 인해서 이제 중앙은 거의 100이 나올 수가 없게 됐죠. 아, 늘어서 아예 지금은 실리로 득을 보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 위쪽이 100이 이어져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뜻이죠. 차라리 늘어져 있고요. 막으면 이 자리 차지해서 훨씬 더 귀가 깔끔해지고요. 흙이 귀를 막게 되면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밀었을 때 자세가 훨씬 더 좋죠. 네, 이 수는 재치 있는 수였습니다. 네. 이제 흙이 더욱더 여기 한 점은 안 잡겠네요. 두터워졌으니까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다른 곳 그렇게 둘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지금 바둑에서는 대세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칸만 백이 뛰어두더라도 네. 좋은 자리입니다. 이 모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좀 집을 크게 짓는 형태가 되면 흙이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본래 당이페이 구단의 스타일하고 이 바둑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당이페이 구단은 실리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바둑은 실리가 흙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바둑이 좀 두텁죠. 귀는 오히려 백이 다 차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당이페이 구단이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바둑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윤준상 구단의 위를 막아서 두 칸을 가볍게 뛴이 착상이 보면 볼수록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몇수 두어지니까 끄덕여지는 수였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윤준상 구단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65대 35예요? 사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65대 35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형세는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팩이 약간 편할까요? 뭐 그 정도 같아요. 사실 그렇게 편한지도 모르겠고요. 네. 네, 근데 좀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역시 당일페이는 하중앙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툼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저는 흙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벤진 캐스터는 여기서 선택하라네 선택하라고 한다면 100인가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100이요. 100이요? 네. 100이 집이 많긴 하죠. 근데 뭐 일단은 뭐 여기는 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데는 둘만한 데가 없고요. 흙이 둔다고 해서 크게 당장 이득을 볼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백이 좀 더 돌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이 바둑에서 얇은 부분인 여기 퇴로를 막아야지만 다른 부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아직 우변의 백돌 공격의 여지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확실한 한 집도 아직 안 나 있는 형태거든요. 그 자리 또 두텁게 두어갑니다.